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면 이 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근무를 못하는 거죠. 사회가 돌아가는데 유지해야 될 필수 인력들, 뭐 소방이나 뭐 대중교통, 뭐 병원 내 의료진 이런 인력들이 다 병가로 빠져 있으면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위험도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면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최평균 교수입니다.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는데요. 바이러스는 그 증식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생기는 변이가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전염성이나 병독성이 변해서 임상적 양상이 변한다든지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붙여가고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WHO가 붙인 이름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. 증상만으로 이게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인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인지를 감별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. 뭐 오미크론 변이에서만 나온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는 않고요. 대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기도 감염,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콧물 코막힘이 있다든지 침 삼킬 때 아픔, 뭐 인후통이 있다든지 뭐 열나고 오한이 있고 뭐 이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든지 있고요. 또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그 냄새가 잘 안 난다든지 뭐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적인 증상들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게 하는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 기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우리가 면역력 보호 항체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완전히 뭐 100% 막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3차 접종을 한 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감염이 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는 그래도 3차 접종을 한 이후에는 60에서 80%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. 그걸 재감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걸리면 그 같은 바이러스에 재감염은 잘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초 바이러스에 비교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. 알파 변이나 뭐 델타 변이에 걸렸던 환자들도 다 오미크론에 노출이 되면 감염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전에 감염돼서 생긴 면역이 오미크론 감염을 보호하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.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호흡기 감염을 그 전파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요. 마스크를 제대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된 환경에 여러 사람과 노출될 때는 꼭 본인의 코와 입을 다 완전히 덮을 수 있고 새는 곳을 최소화하게 거의 새지 않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감염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증상 환자도 그 증상이 생기는 환자와 생기지 않는 환자들에서의 바이러스 증식량 이런 거의 자료를 보면 증상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 증식이 있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들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미크론이 출현한 지 이제 2, 3개월이 돼가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여러 증거들로 오미크론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나 최초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병독성이 약한 것 같다. 바이러스가 코나 목 같은 상부호흡기에 주로 잘 가기 때문에 폐렴까지는 잘 못 일으키는 것 같다. 실제로 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런 나라들에서의 자료를 보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 같다. 이제 이런 역학 자료까지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낮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가 중증으로 갈 거냐, 누가 위험할 거냐 이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령이고 또 하나는 이 환자가 백신으로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인데 백신을 맞지 않은 고연령층에서는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병독성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물론 있습니다.
백신을 접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, 이거 자체가 백신의 무용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,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출이 됐을 때 감염될 확률을 비교를 하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감염이 될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. 우리가 원하는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효과가 60에서 80%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. 또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 최고로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 바이러스가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.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면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이 좀 짧아지니까 주변의 전파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.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. 백신으로 생기는 면역과 자연 감염을 통해서 생기는 면역이 합쳐졌을 때 가장 면역이 잘 생기거든요. 이게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면역이 생기면 추후에 다른 변이가 왔을 때 훨씬 더 보호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면역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안 걸리게 해주겠다. 이제 이게 집단 면역인데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집단 면역으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고요. 2년간 이렇게 격리하니까 빨리 다 걸리자. 이제 근데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감염병이 어떤 여파를 일으키느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중요합니다. 치명률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여파가 줄어들 수 있죠. 두 번째는 얼마나 환자가 한순간에 많이 생기느냐.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면 이 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근무를 못하는 거죠. 사회가 돌아가는데 유지해야 될 필수 인력들, 뭐 소방이나 뭐 대중교통, 뭐 병원 내 의료진 이런 인력들이 다 병가로 빠져 있으면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위험도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런 연말에 갑자기 항공사 직원이 20몇 프로가 갑자기 그 오미크론이 돌면서 격리가 되니까 비행기가 잘 못 뜨고 지하철이 잘 운영이 못 되고 격리하다고 이게 그냥 한꺼번에 확 걸리고 끝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런 거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걸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갖추고 사실은 이 파고를 맞이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. PCR에 비해서의 단점은 검사가 예민하지 않다는 겁니다. 신속항원 검사를 하실 때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거는 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음성이 아닐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막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주변에 전파 안 시키게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역은 어떻게든 안 생기게 만드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맞췄던 거죠. 그래서 최대한 안 생기게 하고 뭐 생기더라도 막 역학조사 열심히 해서 주변에 더 안 퍼지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완전히 그래도 안 생기게 하겠다는 방역 시스템 그대로 하다가는 대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 바뀐다는 것을 모두 다 인지를 하고요. 사회 전체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은 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국민 개개인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